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 8일 시작된 5차 당 전원회의에 이목이 집중됐죠. 어제 끝난 이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대적투쟁이란 말을 했습니다. 직전 4차 전원회의 때는 북남관계라는 표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은 적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맞불 성격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는 관측입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7차 핵실험에 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핵 선제 타격을 언급했던 김 위원장은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원회의에서도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달 전 4차 전원회의에서 언급했던 북남 관계 대신 대적투쟁이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한국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교훈련에서는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는 별도 의제로 토의됐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봉쇄는 풀리겠으나 여전히 최대 비상 방역 체계는 유지될 양상입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장마철과 폭염을 피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